원큐 캐리건 2021 7라운드 맞대결 오늘도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아 브릴로입니다. 브릴로 그리고 올랐습니다. 그리고 올랐습니다. 두 번째 VAR 체크를 하고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고 득점이 연결됩니다. 득점이 연결됩니다. 페이저 세 번째 코너킥 헤더. 가볍게 안쪽으로 연결. 세컨볼 있습니다. 들어갑니다. 조유민입니다. 조유민 다시 앞서는 골을 만들어냅니다. 시즌 첫 승을 위한 수원 FC 김도균 감독의 항해가 기쁨으로 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. 이거는 그리고 경기 끝납니다. 95분 55초에 경기 마무리됐고요. 수원 FC가 우리 시즌 첫 승을 만들어냅니다. 마운드볼을 김대원이 잡았습니다. 김대원 중앙에서 김대원. 자 오른쪽으로 슛. 골. 네 번째 골을 기록하는 김대원. 강원의 상승세가 전반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거리가 좀 있었지만 반대편 굉장히 잘 감독이 직접 밝혔습니다. 예. 자 손에 어스베어 공간이 열렸습니다. 김성주 골키퍼가 골절 열려 있어요. 골문이 열려 있습니다. 김성주 골. 앞에 수비수도 많았고 골키퍼도 방해를 했고 옵사이드 트랩. 써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김승준이 해냅니다. 예. 라스 마지막 골자 등반점 지켜냈습니다. 컴백슛 0점 골이 터졌습니다. 수원 FC 새로운 얼굴 한승규 선수입니다. 자 라스가 마지막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놓지 않았고요. 이것도 가운데로 보내면서 한승규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려 퍼졌습니다. 믿을 수 없는 경기 결과. 한승규의 극장골이 만들어냈습니다. 최종 스코어는 2-1. 리그 11위팀 수원FC와 12위팀 광주FC의 경기입니다.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 올라갑니다. 좋아요! 가랑이에 걸렸어요. 그러네요. 육보상 골키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왔는데 잡혔어요. 막아냈습니다. 자 프리킥! 라스 헤더 다시 라스 무릴로 자 여기서 패스가 중요합니다. 그대로 슛! 가마차기! 바로 넣었어! 환상적인 골이 나왔습니다. 가마차기 원더골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잘 걸렸네요. 네. 이 감차 이 가마차기는 너무나 잘 걸렸습니다. 네. 4라운드 성남전 이후에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무릴로입니다. 분위기 다시 나옵니다. 골 장면 아 이 45도 각도가 정말 와 저 궤적 보세요. 진짜 무릴로 무릴로 앞쪽에 라스 라스 슛 라스 대역전이에요. 역전입니다. 역전 와 놀랍습니다. 89분에 터져나온 라스의 역전골. 와 이거를 지금 역전하고 있어요. 네 답답하던 경기 풀리지 않던 경기 무릴로가 숨통을 트게 만들었고 라스가 역전입니다. 지금도 수비가 앞에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요. 예. 그 사이 작은 공간을 파고들었어요. 수원 선수들은 지금 경기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. 끝났어요. 네, 경기 끝났습니다. 수원 FC가 급적인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2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.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뒤집은 거에 대해서는 네, 굉장히 이 경기로 인해서 선수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것 같고 팀으로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이번 경기가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붙여놓은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한번 했거든요. 네. 자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경기에서 광주가 지금 3연패에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좀 큰 부담을 안고